면역력이 너무 강해도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말이 됩니까? 면역력이 네?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근데 너무 강해도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더라니까요. 면역력이 과하면 도리어 독이 된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면역력 과잉 현상.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현재 그건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요즘에 그 사이토카인 폭풍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분비되는 면역 물질 사이토카인. 사이토카인 폭풍은 면역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도리어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염증이 발생을 했을 때의 그 면역 반응이 오히려 너무 과하게 생길 경우에 그 정상 세포까지도 이제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메르스 때문에 사망하신 분들 중에 이제 젊은 분들, 네.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이 사망했을 경우가 예. 이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또 그럴 수가 있고 예전에 그 사스나 뭐 신종플루 뭐 이런 것들일 때 또 사망의 원인들 중에도 이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한 언급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우리 흔히 보는 알레르기 질환. 예. 네, 그래서 뭐 천식이나 아토피, 예. 알레르기, 비염 이런 것들은 그 우리 몸에서 면역 체계가 너무 과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면역력이 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역력이 과해도 안 되는 거구나.